가져왔습니다. 여러분들, 플롯을 잡다 보면 이렇게 잡죠.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으로 잡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도시라솔 파미레 도 계속 누릅니다. 그렇지만 어떤 키에서만 뗀가요? 뗐나요? 맞습니다. 레만 뗐죠. 그래서 이 키의 이름은 뭐다? 네. 대답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.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알려드립니다. 레샤키입니다. 그래서 레에 이 키를 누르면 레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키는 레샵키인데요. 이 레샵키가 왜 필요할까요? 악기를 지탱하기 위해서. 악기를 잘 밀기 위해서. 잘 지탱하기 위해서. 네. 그래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레샵키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 레샵키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